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10계명의 제3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헛되이 부르거나 거짓으로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말을 정당화하고 우리말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사용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말과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으로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종과 가축에게도 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인과 종, 인간과 가축이 동등하게 쉼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안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안식도, 더 나아가 다른 피조물의 안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모두가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안식을 권고하시거나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표이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은 단지 일을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며 가족, 종, 가축에게도 쉼을 주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기에 일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식하지 못하는데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고 내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충분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잘 알다시피 이웃사랑과 관계된 계명으로서 부모공경, 살인금지, 가늠금지, 도둑질금지, 거짓증언금지,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이웃으로서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며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증언, 탐심을 금지하는 것은 그것들이 이웃을 해치고 또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언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나, 확장된 나인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 삶의 기준과 기둥으로 삼게 하시고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